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들은 미리 제작진들이 준비해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네네. 이렇게 답을 한 거고 네. 사실 그레이스의 경우에는 영어로 대답을 했지만 답들이야. 어쩌 이제 잘 알지도 않아야 됐어. 그래. 영어가 훨씬 유리하다. 영어로 한번. 내가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 한번 각 나라의 수도를 내가 물어볼게. 그래보자. 상식이 왜냐면 상식 수준이 대단할 거 아니야. Grace, what is the capital of Argentina? Buenos Aires. What is the capital of Brunei? Bandar Seri Begawan. 와, 처음 들어. Bandar Seri Begawan. 이거 어려운 건데, 야. How old is Mr. Song Kwang Park? Under 40. 오. 와, 어떻게 알아? 진짜 40세 미만이에요? 어? 아, 그거 아닌데.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말하지. Who has the biggest head here? Maybe Hodong. 와. 근데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눈 떴을 때 조금 무섭긴 했지. 맞아 무서워. 맞아. 너무 사람 같으니까. 그 스타워즈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조그만 귀여운 로봇이 오면 아우 귀여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길 텐데 사람하고 닮은 모습의 로봇이 오면 오히려 이 표정 그렇지. 비슷한데 더 이상하잖아. 맞아.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 왜 불쾌한 골짜기냐면 이렇게 약간 과학이긴 한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점점 더 사람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X축에 그리는 거야. 0에서 100. 그러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면 처음에는 사람하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 와 정말 귀엽다. 뭐 포켓몬 같은 캐릭터, 뭐 로봇, 와 인간처럼 막 얼굴도 있고 막 귀엽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레이스처럼 정말 인간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 I feel as if I know you. I'm one of your creators. You created me. 그럼 갑자기 호감도가 훅 떨어져. 그래서 그거를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러. 그레이스가 하고 싶은 일은? 또 궁금한 일은 뭘까? 그래. So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Grace? Being a robot is a unique experience. But what I really want to do is sing.